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 노해나입니다. 오늘 아르코 미술관 더블 비전 주제 기획전 더블 비전 오프닝 온라인 오프닝 투어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시장 오픈을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오프닝 라이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전시를 함께 만든 전시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전시 인턴 선생님들과 함께 전시 투어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더블 비전 전시 코디네이터를 맡은 서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더블 비전 전시 진행을 맡은 인턴 나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전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르코 미술관 주제 기획전은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번 연도에는 과학기술과 자본의 얽힌 시스템에서 인간의 활동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더블 비전은 전염병과 인류세 시기 과학기술에 거는 인류의 기대와 욕망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그 자체보다 자본주의 구조와 결합되었을 때 문제적인 현상을 보이는데요. 전시는 이렇게 자본과 기술이 얽혀있는 체계 속에서 인간의 신체, 활동, 노동이 소외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나아가 예속된 환경 안에서 인간과 기계, 비인간의 교섭, 교차를 통해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 사유의 어떤 균열을 낼수 있지 않을지는 질문을 해봅니다. 전시 제목인 더블 비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더블 비전은 복시,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시의 병리학적인 용어가 디플로피아입니다. 이것은 영문 제목입니다. 흔들리는 상을 보듯이 이중 시각을 통해서 하나의 현상을 굴절하고 변형시켜서 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시장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이 전시와 연계된 작은 핸드북인 어펜딕스, 즉 부록입니다. 기획 출판 콜렉티브인 아그라파 소사이어티가 작품과 연계된 개념어를 통해서 전시의 다층적인 레이어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벽에 보이시는 대로 아홉 개의 이중 개념을 통해 전시와 작품, 관객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록 안에는 인용구와 이미지, 또 시가 얽히고 변형하는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던 의미의 관계 지형도를 형성해 나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딕과 페이크라는 이중 개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키워드들과는 달리 상반되는 개념이 함께 묶여 있기도 했고, 또 무엇이 믿을 만하며 또 무엇이 거짓인지 알수 없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모습이 잘 반영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작업은 이명주 작가의 신작 세타 4채널 영상 설치 작품입니다. 세타는 그리스 숫자 9를 의미하기도 하고, 금융의 용어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타파라는 뇌과학에서 말하는 강한 흥분 상태나 낮은 수면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이런 분야에서 쓰이는 언어는 쓰이는 용어와 장면은 주식시장과 만보걷기, 휴거사태, 페이크페이스 등을 넘나들며 오늘날의 종말론적인 상황과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주 작가님의 작업은 실제와 가상의 혼동적인 구조를 영상 설치로 구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4채널 영상과 거울이 겹쳐지면서 각각의 채널과 화면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불확실한 사건과 신체를 환상통이라는 믿음의 감각으로 거울과 다채널이 연동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작가님 작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이은희 작가의 핸드 이너 캡이라는 작품입니다. 영상은 한 영화의 푸티지로 시작이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를 훼손당한 인간이 포스트 휴먼으로 거듭나는 서사에서 출발하여 보험에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재활 치료를 위해 동원되는 로봇 치료의 장면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작가는 일할 수 없는 몸, disabled body라는 의미를 따라가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내재된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점이 지금 세 개의 모니터로 영상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은희 작가의 영상에서는 로봇의 기계적 움직임과 퍼포머의 움직임, 그리고 재활치료사의 설명 등으로 다양한 신체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신체의 세밀한 단위, 마디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늘어진 각각의 3채널 화면이 어떤 신체의 분전된 형상이나 단위를 의미하면서 좀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니터 또한 이러한 몸의 구조와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작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민수 작가의 사운드 설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아웃소싱 미라클이라는 작업입니다. 이번 신작은 16개의 움직이는 스피커 사운드 설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노이즈를 녹음하고 전시장에서 이거를 보여주는데요. 기업의 경제구조에서 사라진 노동자나 노동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민수 작가님을 잠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민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정말 과학적이고 이성적일까요? 누군가의 죽음을 담보로 기적을 바라며 불가능한 속도의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으로부터 아웃소싱 미라클 작업은 출발합니다. 우리는 매해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을 재물로 삼아 현대사회의 풍요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죽음과 오로지 무관한 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을 향한 방관자이자 책임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웃소싱 미라클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아치 작가의 셀리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이 작업은 셀리라는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스마트 시티 서울 미래에 대한 내레이션을 하는데요. 도래할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에 대한 광고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 3채널 영상은 이미 도래한 사이버네틱스의 신체들이 데이터와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실시간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눈에 그 셀리 스마일 작업, 인간 두상의 눈에 박힌 광물, 네, 어떤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남은현생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브제 눈에 박힌 이 광물은 방해석이라는 광물인데요. 방해석은 이제 고대의 바이킹족이 바다를 항해할 때 태양의 방향을 가늠하던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해석이 미지의 세계를
어떤 탐구하는 도구이자 미디어라는 부분이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탐험하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동하시는 동안 잠시 대기 화면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2층 전시장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2층도 역시나 이렇게 파란색 조명과 붉은색 조명이 어우러진 전시장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아치 작가의 셀리를 먼저 보시겠어요? 1층 전시장과 같이 양아치 작가님은 2층에도 셀리라는 1층의 영상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전시장 1, 2층을 이어주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떤 전시장의 이중 구조를 보여주는 시그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실비 작가의 횡환의 동산을 따라가면서 걸어보시겠습니다. 회안의 동산은 사찰 건축물인 가람배치의 형상을 띠고 있는 작품입니다. 탑돌이 순례를 하면서 작품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은 영상 오브제 설치로 과학기술이 오늘날 신적 존재를 대체한 상황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울려 퍼지는 음성 언어는 신체와 기계의 오작동된 연결을 이야기하고 스크린을 수호하는 또아리를 튼 오브제 익명의 다중의 형상이 작업의 움직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알레고리가 결합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상과 이제 바닥 작업을 보면 뱀의 형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돼요. 이에 대해서 예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뱀에 대한 신화나 상징은 워낙 많은데요. 특히 뱀에 대한 가장 오래된 도상인 우로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로보로스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또는 용인데요. 시작과 끝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동력, 뭐 회귀와 순환, 창조와 붕괴, 재생과 치유 같은 것을 내포합니다. 김시비 작가의 바닥 시트 작업도 그렇고 이제 영상에서도 뱀과 뱀 로봇이 교차하여 등장하는데요. 오늘날 자본 기술의 무한함이나 이제 발전성과 이제 연관한 인류의 형상 이런 모습들과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은희 작가 작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경고와 변화 뒤에 자기로 수입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은희 작가의 작업 앞에 왔습니다. 이은희 작가의 Blood Can Be Very Bad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마비라는 증상에서 출발해서 잃어버린 몸에 대한 감각을 고치는 거울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영상은 거울에 반사된 신체의 상을 통해 마비된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을 주는 것으로 신체와 신경의 연쇄 반응을 쫓아갑니다. 또 기계 이미지를 통해 비춰진 이형적인 신체에 반응하는 등 감각의 변이를 따라가는 비디오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CT로 촬영한 듯한 형상들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 사람의 몸이 아닌 팬텀이라는 테스트키 모형을 기계에 넣어 촬영한 것입니다. 팬텀을 기계에 넣으면 실제 몸이 아니지만 마치 사람의 몸을 찍은 것처럼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CT가 인간의 몸이라는 실존을 강조하는 이미지라 생각했지만 정작 그곳에는 실존이 없었던 상황을 작가는 담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다음 영상 작업은 양아치 작가의 제목이 좀 긴 그날 그 자리에 창조론자, 비진화론자, 본질주의자, 종말론자, 진화론자, 실존주의자, 근본주의자, 그노시스파, 연금술사, 전체론자, 감리교도, 몽매주의자, 존재론자, 유래론자, 현상론자, 합리주의자, 혼합주의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라는 2012년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 작업은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의 인간과 식물, 동물 등과 관련된 강연을 과학공원의 거대한 조형물을 골차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학공원은 과거 대전 엑스포가 열렸던 장소이면서 대전 엑스포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었던 이벤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성이 잠든 밤 뇌과학자의 퍼포먼스가 울려 퍼지는 영상은 과학이 논리와 순수 이성의 학문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약 10년 전 작업인데요. 2012년에 대전에서 개최한 사이언스 아트 프로그램 주자에 전시되었었습니다. 이번 더블 비전 전시에서는 과학적인 논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균열에 가하는 식으로 재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전시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오픈을 해본 이색적인 경험을 하였는데요. 관람객 여러분들도 되게 특이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 전시장을 오픈할 거고요. 이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블 비전 티저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